히말라야 신이시여 저희를 허락해 주소서. 나스테. 근데 이번 막내들은 누굴 데려가요? 아니 나는 올 때 됐는데 넌노. 원정대 막내 무태기가 우리 식구들을 소개합니다. 첫 번째는 대한민국 대표 산악인 바로 어몽길 대장님. 그냥 운 좋게 산이 허락해줘서 정상에 머무는 거지 뭐. 혼들었을게요. 대장님은 저에게 정신적 지주나 다름없는 분인데 엄청나게 막 혼낼 때도 많지만 한 개 빼고 속정은 굉장히 깊습니다. 알아. 뜨거운 가슴을 지닌 멋진 사나이, 의리를 지키는 진짜 사나이 홍기린님 사랑합니다. 원정대의 기둥 이동규 대장님. 동서스포츠 상표가 우리 엄대장 가슴에 빡! 저희 원정대가 산에 오를 수 있는 건 바로 내일 정상 공격에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. 알았다. 불철주야 발에 땀나게 뛰면서 후원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동규 형님 덕분입니다. 언제 어디든 무조건 함께. 사랑하는 전복이 형. 몇 년을 뵈라는지 모른다. 받아주십시오 형님. 대학 시절 때부터 늘 함께해온 정복이 형은 행동파 사나이입니다. 산에 가려고 회사에 사표까지 내고 이따도 대구에서 서울까지 쎄빠지게 걸어왔다 아닙니까. 언제나 고마운 형, 니는 최고다잉. 우리 원정대의 홍일점 명예 누나, 이 누나는 진짜 대단합니다. 히말라야를 막 내 집 드나들지 다니는데 와 진정한 사나이. 아니 그 산악인. 집 떠나서 이 아픔이 서럽다는데 늘 챙겨주는 명예 누나 진짜 고맙습니다. 이제 누나 몸에 집중하자. 상상해볼게. 야 여다 여. 원정대의 낭만파 무영행님. 제 대학교 후배들인데 얘 실력 하나만큼은 보증합니다. 새끼들만 잘할 수 있자. 예. 우리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진짜 팍팍 밀어주는 은인 중의 은인입니다. 홍기령이 니들 간 보는 거야. 니들 잘해야 돼. 원정대의 잘생김을 담당하는 철구행님. 대원들을 위해서라면 쓴소리도 마다 않는 상남자입니다. 간찬 중간가 뭐 동네 뒷산도 아니고 뭐 세상에 뭐 여자가 뭐 그 뭐 뭐 한둘이야? 다 때되면 생겨. 우리 원정대의 분위기 메이커 배수영. 꼭 성공해라. 내가 막내 되게 생겼거든. 이 형님은 누가 타고난 산쟁이 아니랄까봐 남들은 한 번씩 다 걸리는 고산병도 절대 안 걸립니다. 나 이게 타고났나봐. 그리고 마지막 멤버 자신 있습니다. 원정대의 막내 바로 저 박무택 대원 인사드립니다. 산에 올라오고 5년 사귄 여자친구랑도 헤어졌습니다. 사랑도 포기하고 오로지 산만 보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. 이번에 저 원정 데리고 와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. 아시아 최초 14점 완등 홍기령님과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. 박무택이 인생에 뭐 빠꾸는 없지. 2015년 12월 히말라야 보러 오실 거죠?